안녕하세요, 말쌤입니다. 오늘은 강아지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사람도 100세 시대라고 하는 것처럼 반려견들도 20세 시대라고 하죠. 처음 훈련사를 했을 때는 강아지들 평균 나이가 한 10살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보호자분들이 예전과 달리 집안에서 스트레스도 많이 풀어주시고 동물병원 의학기술도 많이 발달되어 있고, 특히 강아지 음식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잘 먹이고 계시기 때문에 수명이 점점 늘어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강아지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 요즘 강아지들이 생각보다 집안에서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고 있어요. 가장 많이 받는 상황은 분리불안일 것 같아요. 보호자를 정말 좋아하는 강아지인데 오랜 시간 집안에 혼자 남겨져 있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래서 분리불안이 있다면 꼭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 우리 강아지는 짖지 않는다고, 하울링을 하지 않는다고 분리불안증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한번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집안에서 외부 소리에 많이 짖는 친구들도 신경에 곤두서 있기 때문에 집안에서 쉴 수가 없습니다. 예민한 장소, 환경 변화에 대해 관리를 잘 해주세요. 왈스티비 영상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아시죠? 산책. 강아지들이 살면서 스트레스를 풀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호자분들이 퇴근 후에 힘들다고 산책을 자주 안 나가시는 경우도 있는데, 보호자분들이 힘드시더라도 반려견을 정말 사랑한다면 산책은 꼭 매일 해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 체중 유지. 어떤 보호자분들은 강아지가 귀엽다고 사람 음식도 정말 많이 주고 자극적인 간식, 맛있는 거를 정말 많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살이 찌고 몸이 안 좋아지겠죠? 체중 유지를 하려면 사람 음식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되고 적당한 사료량, 적당한 간식, 꾸준한 산책만 해주신다면 충분히 체중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식습관. 사람도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음식이 중요한 것처럼 강아지들에게도 음식이 제일 중요합니다. 인스턴트, 고열량, 기름에 튀긴 음식을 자주 먹으며 불규칙하게 먹은 사람과 신선한 재료로 기름에 튀기지 않고 자연식을 한 사람 중 어느 사람이 건강하게 오래 살수 있을까요? 모두 다 아는 사실인데 실천을 하기가 참 어려워요. 강아지들이 오래 살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사료입니다. 어떤 강아지는 입맛이 정말 까다로운 편이라 기호성이 정말 좋은 사료만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성분을 보지 않고 기호성만 좋은 사료를 찾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좋은 사료는 어떻게 찾고 어떻게 구별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제대로 된 입맛 길들이기예요. 기호성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기호성을 잡을 수 있게 입맛을 잡아주셔야 해요. 사람이 먹는 음식 또는 저렴한 중국산 간식으로 입맛이 길들여진다면 당연히 건강한 식사를 거부하게 되고, 과체중, 관절 건강 악화, 합병증, 수명이 짧아지는 결과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품질이 좋은 사료를 구별해 주셔야 하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 견종 나이에 맞는 알맞는 사료 골라주기. 중대형견의 경우 성장 시기에 고단백질, 열량이 높은 사료를 먹이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소량견 또는 노령견의 경우 단백질 함량, 열량이 너무 높은 사료를 구별하게 되면 신장, 콩팥 등 무리를 주고 소화불량을 일으킬 확률이 매우 높아요. 세 번째, 좋은 성분의 사료 골라주기. 제가 사실 예전에 사료에서도 다닌 적이 있어서 성분을 조금 볼줄 알아요. 어떠한 사료 브랜드도 저급한 재료를 사용한다고 광고를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을 수 있는 보증이 필요하겠죠? 오리 단백질 30%라고 성분 표시를 하면 한국 사료관리법에서는 단백질 30%에서 들어가 있는지만 검사가 되고, 실제 오리인지 죽은 동물의 시체인지 이렇게 점검하는 과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기사 다들 보셨을 거예요. 저도 이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러한 뽀드 육류로 제조된 사료를 급여하면 장기 건강을 망치게 되고 안락사 성분 등 점점 몸에 쌓이면서 기대 수명을 굉장히 단축시키는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해당 성분들은 눈물, 알러지, 아토피, 합병증의 원인이 돼요. 보호자분께서 먼저 많은 정보를 아셔야 하고 우리 반려견들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은 광고 영상이에요. 제가 처음으로 광고 영상을 받았습니다. 예전부터 반려동물 관련 용품에 대해서 광고 문의가 정말 많이 들어왔는데,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괜찮은 제품이 없었어요. 사료 간식 등은 직접 급여를 해보면서 정말 좋으면 그때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급여해본 결과 너무 만족스러워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베루스 사료는 미국 농부부에서 3개월에 한 번씩 사람이 먹는 것과 동일한 원재료를 사용하는지 검사를 하고 EU 인증 마크를 발급해줍니다. 저희 전국 각지에 있는 훈련사님들이 자신의 반려견들에게 먹여봤는데 일단 기호성이 좋아서 잘 먹고 피부 눈물 변 상태가 너무 만족스럽더라고요. 역시 이래서 원재료 성분이 참 중요해요. 정말 놀라웠던 사실은 단 한 차례도 리콜된 적이 없는 이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실제 일본에서는 유명 브리더가 베루스 사료를 가지고 영양제와 같이 급여해가면서 18세부터 20세까지 건강을 개선한 사례도 유명한 스토리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료더라도 자극적인 입맛에 길들여진 경우 사료를 거부하면 보호자분들이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사료를 바꿀 때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바꾸려는 사료를 간식이랑 비닐봉지에 넣고 섞어서 주시는 거예요. 사료 겉면에 그 간식 향이 남게끔이요. 그러면서 노즈워크 보상용으로 시작을 해보시는 거죠. 그 봉지 안에 있는 간식을 줄 때도 있고 사료를 줄 때도 있고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면 사료에 대해서 좋은 기억이 남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어떤 애들은 사료인 줄 알고 뱉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 새로운 사료 양 점점 늘리기. 처음에는 기존 사료 80%, 새로운 사료 20%, 그 다음 60대 40, 20대 80 이런 식으로 점점 새로운 사료로 바꿔나가시는 거죠. 세 번째, 새로운 사료 부셔서 소량을 섞어주기. 새로운 사료에 대한 향을 예민해하는 강아지들이 있어서 기존 사료를 계속 먹으시면서 새로운 사료 한 스푼 정도를 섞어서 줘보셔도 좋아요. 만약 위의 방법이 되지 않고 새로운 사료를 잘 안 먹는 친구라면 첫 번째로는 간식은 일정 시간에 사료를 주고 안 먹으면 바로 빼기. 세 번째, 계란 노른자를 섞어서 조금 줘보셔도 좋아요. 네 번째, 사료에 물을 살짝 묻힌 후 전자레인지에 20초 정도 돌려주면 냄새가 나서 더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제가 사료 안 먹는 강아지 교육방법 영상은 영상에 링크를 걸어둘게요. 구독자분들을 위한 이벤트 진행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왈스TV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베루스 사료가 필요한 이유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총 40분을 선정하여 베루스 사료 1.8kg 그리고 여러가지 샘플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12월 6일 왈스 커뮤니티에 올려놓겠습니다. 저희 왈스 구독자분들에게 좋은 기회를 주신 베루스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드려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